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 얘기를 할 수 있을 수가 없겠죠. 임시정부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의기투합하는 의미로다가 곡차 한 잔씩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함께 모여서 같이 의기투합도 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세웠죠. 근데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10개 조로 되어 있던 간단한 어떤 조항들인데 오늘날 우리 헌법도 그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가지 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 라고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그전에 의병투쟁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조선왕조를 부활시키겠다 하고 싸우고 했는데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사실은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헌법 1조 1항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계속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3조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3조로 보면 대한민국은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우리는 민주공화정이고 이 민주공화정 안에서 가난이나 분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일체 평등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싸워서 일제를 타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방향성을 딱 정립한 겁니다. 1941년이 되면 충칭임시정부라고 해서 그 당시 임시정부의 외무부 장관 역할이었던 조소황 선생께서 삼균주의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가지 것을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세울 나라는 세 가지 것을 고르게 하는 나라. 이게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균등한 건 애초에 민주공화정이니까 경제적으로 균등하고 교육적으로 균등한 아주 문화적이면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이런 것들을 임시정부가 한 25년 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